그럼 혹시 오징어 게임 영화 보셨어요? 아 드라마 응. 드라마지? 아 드라마 영화인가? 넷플릭스에 나왔으니까 영화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징어 네. 게임 보셨어요? 네 재밌게 잘 봤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되게 재밌게 봐갖고 네. 우리의 이제 다코스 네 정재형 정재형? 네, 이정재 씨? 네. 아 이정재 우리 정재형이 정재 오빠 사랑해요.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추후 네. 이정재 씨. 네, 운을 좀 봐주세요, 운을. 연예인들 보면 좀 겁나는데. 이분 사주 좀 불러줘 보세요. 잠시만요. 네, 이정재 씨. 아까 1972년으로 제가 이게 정확, 그치, 이제 공식적인 프로필이겠지. 네. 네. 72년 12월 15일이요. 네, 12월 15일. 이거 네. 사주는 이게 정확치 않으니까. 그쵸. 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 네, 거기에 대한 거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저기 이정재 씨 결혼했다고 발표했어요? 아니요. 결혼 아직 안 했는데? 결혼 아직 발표는 아직 안 했죠. 아, 발표도 안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죠. 결혼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제 눈에는 저희 할머니는 그래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서류에 사인을 하신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여자분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 얼핏. 네. 그런데 그분하고 아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7년 전에선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 사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분을 앞으로 하면 하나 구설수가 하나 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정확히 그게 무슨 구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잘 넘기시면 이분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거예요. 크게 그걸 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워낙 탄탄하게 잘 가셔서 큰 문제 없이 앞으로 더 올라가면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건 안 보이는데 하나 구설이 말이 하나 돌 것 같아.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결혼을 했다고요? 결혼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한번 빵 터질 수 있겠는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서류에 이렇게 사인을 하신 게 보여. 혼인신고? 어, 혼인신고. 네. 그리고, 예, 네. 그렇게 보여요. 아, 조심스러운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